무수한 생명을 품고 있는 대자연의 고장 대마기행 길 부산으로의 여행을 떠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대마기행 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네,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푸른 산, 바다, 강 함께 있는 삼포지향의 도시 부산에 와 있습니다. 철 따라 다양한 생명체가 머물렀다 가는 곳,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 부산. 네, 오늘 대마기행 길은 천의 아주 생태의 보고라 불리우는 을석도로 한번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좋으시죠? 자, 그럼 레디 고! 을석도에서 가덕도까지 이어지는 낙동강하 광활한 갯벌과 모래톱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야미산 전망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야미산 전망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야, 여기가 야미산 전망대의 낙동강하고? 예. 오, 여기서 전망대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봐야 제대로 봅니까? 3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럼 저를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여기 올라오니까 아주 사방이 뻥 뚫려가지고 잘 보이네요. 어? 이곳은 낙동강 하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고요. 노을도 정말 아름다워서 부산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곳입니다. 네네네. 망원경을 이용해서 낙동강 하구의 연한 사주와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지요. 여러 가지 섬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섬이에요? 이거 이건 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섬 같아. 여기 있는 모래톱은 해안선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안사주라고 하는데요. 남해 바다와 낙동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 상류에서 퇴적물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네. 그 퇴적물들이 바다에 흘러 들어갔다가 다시 파도에 의해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쌓여서 해안선을 따라서 만들어진 섬을 연안사주라고 합니다. 연안사주. 예. 여러 개가 있어요. 보니까. 예.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여기서 무슨 여든 무슨 생명체가 살겠죠? 예. 여기 서 있는 곳에서 왼쪽에 보이는 섬을 도요등이라고 하고요. 네. 도요등은 아주 작고 예쁜 도요새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도요등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섬이 물을 호수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섬이 보이시죠? 저 네. 도요등 네. 다음에 보면은 그렇죠. 예. 거기는 백합이라는 조개가 많이 나던 곳이라고 해서 백합등이라고 하고요. 또 그 더 위쪽에 보시면은 네. 삼각형으로 삼각조가 보입니다. 그 섬은 맹금머리 등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도요새가 날라오나요? 예. 지금, 그래요? 예. 여기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죠? 예, 사람이 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세요. 조업하시는 분들. 모래톱과 철새 낙조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낙조가 아름다운 곳이네. 와! 낙동강 하류 지역은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철새들의 서식지입니다.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서 낙조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예, 낙조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아름답기도 아름답지만 낙동강 하구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하거든요. 하구의 모습을 멋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한 장소가 아니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장소가 드물답니다. 아, 저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걸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모래톱이라든지 여기서 사람이 인적하여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이런 생물체가 살고 있다는 거. 이건 뭐 이런 모래톱은 없어지지 않겠죠? 오래오래 남겠죠? 네, 그렇겠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 낙동강 하구에는 수생식물이 풍부하답니다. 그래서일까요? 매년 13만여 마리의 철새가 찾는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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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낙동강하고 위에 있는 얼숙도, 얼숙도라는 섬인데요. 예전에는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라고 할 만큼 철새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숫자가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새가 많고 물이 맑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얼숙도. 섬 전체가 새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데 이렇게 뻥뻥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네, 여기는 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인데 우리 사람을 못 느끼게 자위를 노출하지 않고 새를 관찰해야 되잖아요. 탐조대구나, 탐조대.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촬영도 할 수 있고. 네네.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 수는 없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다 얘들이 다 들을 거야. 저기 습지에 보이면 새들이 좀 보이죠? 저건 무슨 새? 저기 색깔이 이제 몸 전체적으로 흰 거는 중대백로라고. 중대백로? 네, 네. 중대백로라고 여름철새이고 그리고 외가리도 있고. 아, 저 외가리인가? 검정. 네. 지금 바라보니까 무슨 철새들이 많지는 않아요, 종류가. 네. 여름이라서 그런가? 예, 예. 대부분 겨울에 아주 많이 옵니다. 겨울에? 150종 가까이. 여름이면 새백로, 새제비, 갈매기, 꼬마 물대새, 겨울에는 고니, 기러기 등 150여 종의 철새가 머물다가는 을숙도. 이곳에 야생동물 치료센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보니까 예. 야생동물 치료센터라고 그랬어요. 동물들 치료해 주는 곳이겠죠? 예, 맞습니다.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네. 여기는 이제 부상당한 야생동물들 직접 구조해가지고 네. 치료하고 재활까지 거쳐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부산에서 구조한 야생동물을 치료한 후에 자연으로 복귀시키는 야생동물 치료센터. 지난 2008년에 설립됐대요. 처치하고, 처치. 네, 주상, 뭐 소독 이런 소독하고 임시치료. 네. 여기는 이제 입원장이거든요. 입원? 예, 야생동물도 아픈 야생동물들 입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먹이도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이도 먹고, 그다음에 좀 공간이 협소하니까 이제 다친 동물들을 많이 움직이면 또 더 다치기 때문에 좀 협소한 공간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나면 조금 넓은 공간으로 이동해서 재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새오리기라고 하는 친구인데. 새오리기? 네, 새오리기. 네, 맹금류고요. 아, 맹금류예요? 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입니다. 이제 건물에 충돌해서, 유리창에 충돌해서 오른쪽 날개랑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서 들어왔고요. 이야, 저 쳐다보고 좀 봐요. 네, 매섭네. 한 달 전에 수술해서 맹금류. 네, 회복이 되고. 부리가 말이지. 몸짓은 작지만 아주 아주 와일드하게 생겼어 보니까. 그렇죠. 매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새 호리기. 네, 새 호리기. 안녕. 야, 빨리 저 완쾌해서 나가야지. 알았지? 밥 먹어? 먹는 거 잘 먹어야 돼. 그래야 나를 수 있어. 쳐다보는 거 보니까 아는 거 아니야. 치료 잘 받아. 오케이. 그럼 이것도 그동안에 적응 훈련을 했나요? 지금은 아직 훈련하기 전이고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큰 곳으로 옮겨서 뼈가 다 붙은 다음에 이제 회복 훈련을 하거든요. 아, 뼈 이제 붙어야 네, 오늘 내일 중으로 큰 곳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친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곳 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동물의 80%가 새입니다. 새. 연간 1,500마리 정도 구조한다고 하는데 고라니, 노루 등의 포유류도 있다고 하네요. 배수로 쪽에 빠진 거예요. 배수로 쪽에 빠져가지고 이제 구조가 돼서 들어왔고요. 어릴 때 들어와서 직접 분유를 먹이고 하루에 세 번씩 분유를 먹이고 키워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적응이 끝났거든요. 네. 이제 풀도 잘 먹고 분유도 이제 거의 뗐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그 구조된 곳 근처에 자연 복귀시킬 예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훈련하다가도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죽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생동물은 일단 야생동물이 구조돼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야생동물은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구조돼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부상을 입어야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안 되고 못 되고 이제 죽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여기에 고니 한 마리가 날개를 다쳐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회복이 안 돼서 그냥 여기에 눌러 앉은 고니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들어온 지 좀 됐는데. 여기 있어요? 예, 지금 저쪽
바깥에 대체 서식지에 지금 있으니까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10년째 보호 중인 큰 고니를 만나러 갑니다. 한쪽 날개를 잃어서 영구장의 개체로 등록해가지고 보호 중이래요. 저희가 동물들 잘먹기를 여기서 많이 시킵니다. 아, 여기에서? 때, 예. 먹이도 풍부하고 네. 날았을 때 사방이 탁 트여 있어서 자기가 어디로 날아갈지 잘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 복귀시키는 개체도 제법 많아요. 오타리를 쳐놨고요. 혹시 저 곤이 아니야? 예, 저 오른쪽이 곤이고요. 왼쪽은 거위고요. 그 뒤에는 큰 곤이? 예, 저 이제 10년째 여기서 살고 있고요. 10년? 네, 2013년부터 여기 살고 있습니다. 두 곤이가 친숙하게 지내겠어요, 보니까? 예,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붙어가지고. 붙어가지고? 네. 일반인들이 네. 다니다가 동물들이 상처 입고 네. 아픈 걸 봤는데 네.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연락을 해서 이로 들어와야 되나요? 그 다친 동물을 보시면은 일단 해당 구청. 구청에 구청에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마다 이런 야생동물 치료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치료센터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연락을 취하면은 그분들이 네. 와서 네, 저희가 데리고 네. 가서 구조하고 치료하고. 네. 아, 그럼요. 야생동물 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하루 빨리 건강하게 자연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사하하고 이곳에서 특별한 맛을 찾았습니다. 와,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의 특별한 장어 정찬집입니다. 맛이 얼마나 특별하길래 소문이 났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대째 이어져오는 장어 요리. 장어 유통업을 하시는 시아버지와 장어 요리집을 하신 시어머니의 가업을 물려받았답니다. 구이, 탕, 전골까지 70년 노하우가 맨 그 맛은 어떨까요? 아니 이게 무슨 장어 먹으러 왔는데 이게 무슨 뭐 장어 끓인 거 있고 장어 전골? 네, 파 전골. 파 전골? 예. 파가 어디 있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 이 안에? 예, 예. 아, 그래요? 좋은데? 야, 이거 장어 빈내가도 안 난다. 예, 파김치에 우러난. 그러니까 장어의 그 냄새를 확 잡았는데? 예, 예, 예. 오, 예. 저 장어 집 가서 장어를 안 먹어봤어요. 아, 예. 거의 부위만 먹었지. 예.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셔서 아주 맛있네요. 이제 남부지방에 아무래도 장어 이제 간장소스를 기본 베이스로 한 구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술 안주 하시는 분들한테 뭐 좋은 요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남부지방이 조금 매콤하고 국물 있고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제가 술은 못 먹지만 한번 예. 이걸 개발하셨구나. 예, 예. 파김치를 좀 묵은 파김치 가지고 비린맛도 잡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묵은 파김치 예, 장어전골. 예, 맞습니다. 야, 이거 보글보글 냄새만 이렇게 맡아도 아, 거기다 김치가 들어가니까 또 예, 파김치가 파김치 들어가니까 예, 묵은 파김치입니다. 요게 예. 새콤하면서도 예, 예. 아주 비린맛 싹 잡아주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야, 그런 노하우가 있네. 예. 이걸 누가 개발했어요? 제가 개발했습니다. 와! 사모님이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 인기가 좋겠는데? 예, 김치도 제가 다 담고 이제 기본 베이스 양념을 제가 다 만들어서 양념도 직접 예, 다 만들고. 장어 유통업을 하는 남편이 공수해온 질 좋은 장어와 아내의 특제 양념이 만나 완성된 장어구이. 야, 이것도 아주 쫀득쫀득하시네. 식감이 예. 그 살 그대로 맛이 그냥 그대로 보존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야. 아무래도 저희가 부산이 일본이랑 가깝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양념 구이로 해서 많이 드시는 편이고. 요거는 장어탕. 그러니까 추어탕이랑 비슷한데 이제 민물 맞아. 장어가 들어가는 거죠. 아. 말이 먹던 기억이 나, 아, 추웠던 비슷해. 예, 그렇죠. 이제 민물 장어가 들어가는 거죠. 각종 야채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산초가루를 좀 첨가해서 많이 드십니다. 약간 산초가 들어갔네요. 네. 저희 장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남동들은 되게 좋아해. 형이 비타민 A라고 들었어요, 내가. 비타민 A랑 비타민 E가 비타민 E랑 그다음 철분, 이제 칼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얘가고 이제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예, 비타민 E 성분이 있어가지고 또 오메가 3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오메가 성분. 예,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이제 뮤신이나 콘드로이친 성분이 들어있어서 남성 정력에 좋고. 그렇죠. 비타민 A 성분이 있어서 이제 야맹증이라든지 아이들 성장 발육이나. 이제 EPA 성분이나 이런 게 들어있어서 내 기능 발달에, 이제 성장 발달에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꽤 뚫으시네요. 그리고 자산오보에는 장어가 이제 설사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 이제 국 끓여서 죽으로 먹으면 그 설사를 멈춘다는 그게 적혀 있습니다. 자산오보에. 자산오보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하셨네. 제가 이제 어머님 때부터 이제 장어를 많이 봐오고 예. 이제 이걸 좀 더 개발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즐길 수 있게끔 예.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장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렇죠. 예, 좀 책을 보고 좀 연구를 했습니다. 아주 연구 잘하셨어요. 그래서 네. 어디 가면 누가 장어 얘기하면은 쫙 장어를 한번 쫙 말씀드리는 거야. 예, 예, 어디가 맞습니다. 좋고 어디가 나쁘고 예, 뭐 함께 먹으면 나쁘고 예, 응? 예. 완전히 뭐 장어 박사님, 야, 요거는 요것도 그냥 별미인데. 예. 주인장이 직접 담근 파김치를 넣어 만든 장어 전골. 칼칼하고도 시원한 맛이 일품이라고요. 입맛은 쏙 아주 딱 맞아요. 사람 식감 있고. 맛을 더 내기 위해서 묵은 파김치를 집어넣고 한다는 이 전골은 아 이건 아주 명품인데요. 이거는 서울에서 직접 그냥 생장어를 구워 먹지만 여기는 초벌 구이를 해오니까 아주 맛이 참 좋습니다. 시어머니 노하우에다가 며느리의 정성과 아이디어가 더해진 2대 전통 장어 요리 한상입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내 손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방입니다. 올가을에는 가족과 아니면 지인들과 함께 아주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유리로 만든 공예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유리공예 괜찮죠?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리공예 작품이라 과연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야, 외관은 들어가는 좀 눈이 시원찮았는데 와, 보니까요 실내가 와 깜짝 놀라게 만드네. 아기자기한 소품부터 스탠드까지 이 모든 걸 유리로 만든답니다. 어떤 곳인지 저희 스테인드 글라스 공방은 지금 뒤에 보시면 알록달록한 판유리가 있는데 예, 예. 판유리를 잘라서 납땜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방입니다. 예. 오늘 선생님 만들어 보실 거는 이런 키링 만들어 보실 거예요. 열쇠고리? 네 맞아요. 아. 오늘 귀엽게 이렇게 이런 거 쉽다.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쉬운 편이죠? 되게 작고 귀엽고 그래요. 유리판을 잘라 만드는 공예품 먼저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롤러가 있어요. 네, 롤러를 금 앞에다 대고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리가 난다. 맞아요. 찌지직 소리가 났죠? 네. 그 소리가 나면 유리에 금이 되게 잘 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넓적한 플라이어, 좁은 플라이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럼 넓은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금을 끄어놓은 중간에 플라이어를 딱 중간에 두고 살짝만 톡 눌러도 유리가 잘려요. 너무 신기하죠? 직선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한번 잘라볼게요. 밑그림대로 쭉 자른 후에 러닝 프라이어로 똑 하고 떼어내는 작업. 뭐 어렵기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잘했어. 뭐 선생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네, 네.
그냥 깨져가지고 부드러워가지고 뒤로 딱딱 빼줘요. 저는 일단 깨서져도 저희가 글라인더라는 작업이 있어요. 예쁘게 갈아내는 작업. 갈은다? 네, 갈아내요. 갈은다. 그래서 네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유리 연습은 다 했고 자르는 연습은 다 했고 이제 예쁜 유리들을 한번 골라볼 거예요. 유리를? 네, 한번 골라보러 갈까요? 무늬를 짜맞춘 생유리판입니다.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펄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펄 유리도 있어요. 유리가 되게 다양해요. 저 색깔이 이거 이런 것도 이쁜데요? 네, 이거 예쁘죠. 어, 아, 이거 원색이 이쁜데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오, 이 색깔도. 좋죠. 아니면은 이 색도 이쁘고 옥색. 옥색. 이거를 해야 되겠다. 너무 예쁜데요? 여기도 약간, 펄이 있거든요, 지금. 펄이네. 네. 약간 펄이 있어요. 유리판을 자르고 떼어내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오로지 이 작업에만 몰두하게 되더군요. 이렇게 자르셨어요. 이 정도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아니, 너무 거칠어서. 원래 유리는 거칠게 잘립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잘 다듬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해보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체험해볼 수 있고 애기들도 해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 선생님 하라는 지시대로 따라서 하면은 절대로 위험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제는 어른들은 좀 굼뜨다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공에는 원래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빨리 빨리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 그라인더를 이용해 가지고 유리 조각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쭉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가는 게 끝입니다. 가는 건 끝이고. 네. 여기다가 이제 납땜. 납땜을 하기 전에 우리가 동테이프 작업이라는 걸 할 건데. 동성분이 들어간 테이프로 테두리를 감싸주고요. 두 개의 유리 조각을 붙이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작업이지요. 이걸 해야만 납땜을 할 수 있대요. 이래가지고 이제 납땜을. 납땜을 한다고? 네. 동테이프를 붙인 이유는 유리 위에는 납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테이프를 붙인 위에 납땜을 해서 붙이게 되는 거죠. 잘 붙인다. 네. 잘 바른 동테이프 위로 납땜 작업을 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나도 뭐 하여튼 한 몫을 했잖아요. 아까 동테이프 붙이기도 하고 네. 이거 내가 또 나 디자인해서 이거 자르기도 하고 이게 납땜만 내가 안 했는데 네. 아무튼 멋있는데 이거 하나의 작품이 딱 나오네. 네. 그러니까 이거 여기 오신 분들이 이거 한번 해서 성취를 느끼면은 다시 한번 또 한번 성취감을 느끼려고 자주 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다양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혹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욕심이 생기네. 올 가을에 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리공예 작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Take it slow and let the wind play with your hair. 한국 전쟁의 아픔과 피난민의 애환이 서린 부산 동구입니다. 이곳에 아주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국 같아, 이국. 와, 이게 이게 동네 올라가는 계단인 모양인데, 근데 이건 뭐야? 이 곳곳에 명란의 형상화를 시켜서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동구 초량동 이바구길에 생긴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봤어요. 삼남매 세계관 스토리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먹는 명란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명란을 지금 현대까지 내려와서 먹게 됐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명란을 소재로 한 캐릭터와 이를 활용한 관광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명란을 색깔도 명란을 그런 의미하는 그런 붉은 색깔을 만들어. 이것도 명란 색깔이 다양하지요.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고. 이 부산의 이 동구 초량동 쪽이 명란이 아주 유명한 모양이에요. 난 왜 유명한지 모르겠지만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저 밖에 나가면 한번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보겠습니다. 부산 동구와 명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무슨 명란을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명란하고 관계된 건물인 모양이다. 그래서 좀 올라왔습니다.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아, 네. 명란 브랜드 연구소는 명란 콘텐츠를 집약해서 담은 동구의 관광시설로 작년 11월 26일 날 개소하였고요. 네. 여기는 동구 초량 이바구길 관광코스 중에 하나인 시설로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명란을 소재로 한 기념품, 전시관 등 콘텐츠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900년대 명태를 임시 보관하는 부산 최초의 근대지 물류창고가 이곳 초량동에 있었대요. 여기에서 그럼 발상을 했다는 발상이에요? 네. 발상지가 여기인가? 네, 이제 명태를 우리 그 임시 보관 창고인 남성창고에 보관할 때 이제 옆에 시장에서 전통 초량 시장에서 명태 부산물들을 팔 때 그때 이제 명란젓을 많이 판매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일본인이 먹고 나중에 광복 후에도 일본에서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명란젓 회사를 크게 키우면서 이제 명란젓이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00년대 동구 역사를 알 수 있는 공간이지요. 명란 브랜드 연구소야. 이곳에서는 아주 다양한 명란 요리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동구의 숨은 명란 이야기를 보다 친숙하게 전하기 위해서지요. 각종 음료들과 명란이 들어간 요리들을 판매하고 명란 있습니다. 명란 요리? 예. 여기서 그럼 직접 즉석에서 요리하는 거죠? 네, 저희 셰프님께서 명란이 들어간 요리를 직접 즉석에서 만들어 주십니다. 명란을 좋아하거든요. 집에서도 계속 자주 먹어요. 서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거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쪄서 먹고 음식, 뭐 요리 많이 하죠. 오래전부터 누구든지 명란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명란 샐러드와 명란 토마토 파스타. 저렴한 가격으로 명란 요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와, 야, 저 앞에는 부산역이 바라보이고 저쪽에는 여객선 터미널이 보여요. 아, 뷰가 아주 끝내줘요. 여기. 지대가 높아서 그래서 그게 좀 하나의 의미지. 아, 뷰는 끝내줘. 명란을 이용해서 만든 파스타. 명란 토마토 파스타부터 한 입 먹어봅니다. 쑤비쑤비쑤 쑤비쑤비쑤 쑤비쑤 쑤비쑤 러브리데비쑤. 근데 다른 맛이에요. 원래 명란 자체가 짜잖아요. 여기 들어가니까 희석이 돼가지고 짠맛은 별로 없고 이 면 자체가 식감이 좋은데요. 명란과 토마토 소스가 만나니까 감칠맛이 배가 되네요. 특유의 명란맛. 여기다가 야채와 함께 저게 별미예요. 별미. 명란 자체가 이건 매력 덩어리야 이게. 역사도 만날 수 있고 명란으로 만든 음식도 골고루 맛볼 수 있고. 제가 지금 보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만 다양해요. 여러 가지 음식이 많아요. 명란으로 만든. 시청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동구 초량동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또 있지요. 돼지불백입니다. 뭐 부산은 하나 소문나면 쫙 무슨 불백 아주 나란히 불백 붙였어요.
뭐 전국에서 입소문 난 맛집들이 다 여기 쭉 한번 모여 있는 것 같아. 아, 이게 뭔지 한번. 아, 이 집인 모양인데. 먼저 가서 맛 좀 볼까요? 뭐가 이렇게 소문 났는지. 응? 이거 안 먹고 가면 뭐 오나 마나라니까 한번 맛을 보고 가야죠. 초량의 명물 음식. 초벌한 돼지고기에다가 매콤한 양념과 채소를 넣어가지고 볶아내는 초양식 불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얼굴이 참 고우시다. 야, 이 동네가 불백불백불백불백 쭉. 불백골목이에요. 네, 놀랬어, 내가. 예. 근데 왜 이 동네가 그렇게 소문났어요? 글쎄, 싸고 맛있으니까 소문난 거 아니겠습니까? 싸고 맛있다. 예. 무슨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무리 비법이니 이래, 그렇게 이제 식당 주인들이 얘기를 해도 좋은 재료를 쓰면은. 좋은 재료. 그렇죠. 음식은 다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념은 아끼지 않고.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랜 경험을 보니까 엄마 손맛이야. 만드는 사람의 손맛이 어떻게 만들어 이게 손맛이라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음식에 대해서 정직하면 있잖아요. 아, 정직해야 된다. 예, 재료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중요한 그러니까 예, 아무리 비싸도 저희 이렇게 메뉴판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 돼지고기도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이에요. 아무리 올라도. 네네. 그런 어떤 이 재료부터 최고로 쓰는군. 그 사람들 입맛이 아주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저는 따고 이 집에 많이 가는 이유. 대개 음식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고봉으로 떴어요? 근데 오늘 밥을 좀 적게 떴는데 연세가 있다고. 일부러 많이 뜬 거예요? 아니요, 적게 뜬다고. 젊은 사람들 오면 이만큼 더 올라가죠. 이렇게 이 정도로? 먹고도 더 드십니다. 와. 사람들이. 무슨... 아마 우리 집에는 밥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하여튼 인심이 넉넉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잖아, 인심 많은 거는. 장사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17년, 18년 차? 아, 오래됐죠. 20대지만.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네. 아, 오래되신 거예요. 뭐 오래됐습니까? 그래도 17년이 꽤 오래됐지. 뭐 내일 뭐 20년인데. 그런가요? 아, 그러면 응? 이건 또 뭐예요? 그건 오뎅이야. 오뎅탕. 부산 오뎅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탕이죠. 이래갖고 이제 또 밥하고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손님들이 주로 오시면은 한 가지 메뉴에다 섞어서 많이 나가죠. 그러면 밥 먹기도 막 좋으니까 뭐 이 국물 저 국물 이래. 사장님 인상 보니까 손님이 많이 올 수밖에 없네. 사람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손님 들어오면 서비스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뭐 이거는 아 가야 되겠다. 야, 이 집 서비스가 엉망이네. 근데 그거 아니고 내 가족같이 친절하게 이 음식이랑 서비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맛으로 뭐 잘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푸짐하게 많이 드리고. 맛을 좌우하는 거는 오로지 좋은 재료와 정성뿐이라는 주인장의 음식 철학. 저렴한 값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한 백반 한상은 줄인 배는 물론이고 먹는 이의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현지 와서 먹는 거하고 서울에서 먹는 거하고 또 맛이. 뭐 맛이 없는 게 없네. 초량동에 있는 불백집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음식이 다 맛있어요. 이 오뎅뿐이 아니라 서비스 나오는 게 너무 많아. 이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야. 아주 거하게 먹네요. 이 초량이 오시면은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다 맞춰줘. 아주 좋은데요? 일단은 밥이 고봉이야. 고봉. 이런 밥 두 그릇 먹는 사람 없을 거야. 한 그릇이 먹거든. 주인장의 넉넉한 인심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향한 길. 동구 한복거리 앞에 위치한 부산 진성 한복문화관이에요. 부산 진성 한복문화관이네. 역사 문화에 대해서 바로 알기도 하는 모양인데.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야. 시대별 의복과 장신구, 관련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 동네가 그 한강 이남의 부산 진신현하고 3대 시장이었는데 예전부터 이제 한복 산업이 융성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이제 변해서 한복을 찾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도지 재생 사업을 하면서 문화관을 지어서 네. 7월 27일날 이제 네. 그 개관했군요. 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네. 1층은 이렇게 이제 전통 복장에 대한 미디어 교육, 그다음에 오늘 시대별로 이제 그 터치를 하면 예. 이제 이 복장에 대한 개학이 이후에 여러 복식 뭐 했던 걸 소개해서 나오는 거고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곳이고요. 다양한 한복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임금님이 입던 정복, 권용포를 입어봤어요. 아주 감회가 새롭더군요. 차곡 찍을 때 궁전 안에서 대신호고 정승만 해봤지 왕하고 이 세자의 거를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구경만 해 바라만 봤지 입어보진 않았다.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생전에 권룡포 세자에 입는 복장을 한번 해본 겁니다. 3층에는 조선시대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일복을 재현해 두었는데요. 예, 이 작품은 당이와 설한 치마라고 합니다. 당이와 설한 치마는 대체로 공주들이 왕실에서 공주들이 입는 예복으로 초례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례복. 이건 뭐 혼사 때나 입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도 입는 거예요? 초례복 이럴 때 작은 행사라든지 뭐 대례가 아니라 소례. 예예. 초례복으로 입고 그냥 평상복으로 입고 평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고. 예예. 여기는 왕의 상복. 상복이라 하는데 집무복을 말하는 집무복. 거죠. 예. 예. 저거는 왕비가 입는 것 같은데. 예, 여기는 왕비, 영친 왕비의 홍은삼을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고증해서 제작. 아, 영친 왕비의 예, 예. 홍은삼. 예. 예, 예. 참 이거. 그럼 이게 그 시절 옷은 아니죠? 그냥 이거는 예, 그 이제 후에. 고궁박물관에 이제 그 유물 번호가 나와 예. 있습니다. 거기서 예. 이제 그 고증을 해서. 고증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재질을 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정말 제대로 이제 갖춘다고 갖춰서 네. 그렇게 이제 제작해서 이렇게 우리 한복문화관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제작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예예. 예. 아 그러세요. 야 이거 참 이 복잡하다는 걸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드셨어?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전통 의상 한복. 한복에 깃든 정서와 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느껴지더군요. 선생님, 뭐? 여기가 이건... 이제 기와가 있고 대나무가 있고 네. 이제 소나무 풍경이 있어서 여기도 포토존인 모양이야. 네네네, 찍으시면 사진 잘 나옵니다. 아, 네. 아, 위험 있게 한번 포장 취해 주시죠. 위험 있는 역할을 안 해봐가지고 손을 이렇게 뒤로 집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임금들이 이렇게 대도 잘 뒷짐지는 거죠. 아. 부산 진성을 지청에 두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봤습니다. 어떤가요? 한복문화관에서는 일반인도 와서
관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한테도 공개해서 누구든지 오시면 이렇게 한복을 체험하고 또 사진도 찍고. 네, 사진도 찍고. 네. 또 이렇게 야외에서 멋진 포즈로 이제 기념해서 이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체험이 되겠어요. 네, 네. 특히 이제 혼사를 앞둔 가족들, 네. 이런 남녀, 청춘 남녀들이 네. 한복은 입는데 제대로 못 입을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건 물론 이제 한복 하시는 분들이 뭐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이런 데 다녀가시면은 네. 오래오래 교육이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체험도 하고 네. 네, 사진도 찍고 네. 그런 기억이 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복 체험관 바로 옆에 부산 진성이 있습니다. 조선 태종 7년 우리나라의 동남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수군사령부가 주둔하던 그 군사적 요충지인데요. 이곳에 담긴 이 아픈 역사를 들여다봅니다. 복원하는 건가요? 충창하는 건가요? 이게 성문 같은데 이게 어떤 곳이에요? 네, 이곳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네. 후기 이제 부산 진성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성의 정문은 동문이나 남문인데, 그렇죠. 이거는 부산 진성의 서문 금루관이 정문이었습니다. 이 성이 이제 위치가 동쪽과 남쪽은 바다에 접해 있고 북쪽은 바로 뒤가 산이었기 때문에 출입할 수 있는 주 출입문이 서쪽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 서문이 이제 주 출입문이고요. 그 부산 진성의 정문으로 해서 도선 통신사나 그 서울에서 그 사신들이 오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성문을 통해서? 네네. 여기에 이제 부산진 첨사가 주둔하면서 이곳을 다스렸죠. 그래 아, 행정과 네. 군사의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1974년에 네. 여기다 이제 복원을 했는데 아, 74년? 네, 1984년에 불이 화재가 한번 났습니다. 오, 그래요? 네네. 불이 난 거네. 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복원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진, 옛날 사진하고 비교하면 조금 이제 복원 형태가 완벽하게 고정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과 일본을 연결하는 관문이었던 부산. 조선시대 남쪽의 국경과 같았던 부산 진성은 임진왜란의 첫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이 돌은 이제 일반 비석이라고 하지 않고 예. 우주석이라고 해서 우주석. 네, 모퉁이 우자 기둥주자 모퉁이에 세운 돌인데 이 돌의 의미는 남요인후. 인후는 이제 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요충지로서 목과 같은 곳이다. 아. 그만큼 중요한 곳이고 저쪽에는 이제 서문세야. 예. 서문이 이문인데 이문은 세약이 자물쇠라는 뜻이거든요. 아. 남쪽에 요충지로서 목과 같이 중요한 것이고 이곳이 서문인데 뚫리면 전국토가 유린당한다. 그건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이곳은 국방산 진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뚫리면 안 된다. 네네. 그런 교훈으로서 이제 우주석을 세워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임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신년 여름에 이걸 세웠거든요. 그 임신년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첫 임신년이 1632년. 그러면 이 돌은 아마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바로 1632년에 세운 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상님들이 이렇게 교훈을 남겼는데 네. 280년 후에 다시 일본의 대침략을 받아서 36년 식민지를 당했죠. 저희는 항상 여기서 올 때마다 이 조상님들이 남긴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그래요. 아이들이 오면 여기에 대한 사연을 꼭 얘기해주고 예. 자주 유방심을 강요합니다. 네네네네. 정발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결사 항전에 나섰지만 끝내 함락되고야 말았던 부산 진성.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선열들과 조선 수군의 500년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기억을 품은 또 다른 곳, 동구 정산입니다. 이 부산이라는 지명을 이곳 정산에서 따왔다고 해요. 정산 전망대. 네. 와. 네. 여기서 네, 네. 어? 부산을 부산항을 전부 조망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이런 뭐 성이 없었겠죠, 전망대가. 네. 그 요즘 근래에 만든 거겠죠? 네, 이건 근래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시민들을 위해서. 네. 이게 1643년 이제 신유 이제 선생님이 일본의 통신사 종사관으로 가시면서 남긴 시가 산세아여부 산세가 담화와 같고 성문 임수계 성문이 바로 바다에 열렸네. 그다음에 형성태종대 네. 네. 경치는 태종대가 뛰어나고 뭐 이런 시를 이제 여기서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시를 이제 남긴 곳이죠. 여기 산이 특이한 게 그 좌우로 어디에도 산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산 동북까지 둘러져 있네. 산이. 네네네. 저기 이제 수정산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 동매라고 하죠. 예. 네. 동매 요 고개에 의해서 넘어가는 하나의 그 봉우리. 그래서 이제 이 산이 이제 동국 여지 성남에도 보면 산세가 이제 가마와 같고 그 밑이 산세와 같아서 부산이고 그 밑이 부산포이다. 그렇게 이제 동국 여지 성남에 그렇게 예. 기록돼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가마 부자를 써서 부산이다. 그전에는 부자 부자도 같이 쓰고 그랬었는데 그 후 1481년 이후에는 이제 가마 부자를 써서 오늘날까지 이제 부산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외성도 있고 도심지에서 전투도 했고 도심지에 이런 성곽을 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교육적인 가치가 충분히 많고. 네. 우리는 흐르는 역사 위로 부지런한 삶을 일고 갑니다. 그러다 지칠 때면은 잠시 쉬어갈까요? 자연과 역사를 품은 부산에서요. 부산은 참 다채로운 도시 같습니다. 테마기행 길 부산 편이는 어떻게 잘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굽이진 길에 역사가 있고 삶에 역사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삶이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연이 있는 도시. 어떻게 몸과 마음이 피곤하실 텐데 이 테마기행 길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되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 이거 집으로 가야지. 이게 부산역까지 가야지.